지금 이 시각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100여 개의 민생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상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창섭 기자. 네, 김창섭입니다. 본회의 상황 전해주시죠. 네, 공인인증서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N번방 방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과 정비통신사업법 개정안 모두 조금 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공인인증서는 21년 만에, 통신요금 인가제는 3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통신요금 인가제의 경우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요금 인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본회의 문턱을 어렵게 넘게 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오전 법사위를 통과한 100여 개 법안이 상정됐는데요. 본회의는 7시쯤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명 데이터센터 규제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법은 정부가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재난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도 사업자가 데이터센터 운영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 중복 규제 논란과 또 정부의 민간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법사위원들은 이러한 지적을 수용해 법안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오늘은 20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와 본회의여서 오늘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됩니다. SBS CNBC 김창섭입니다.